정부의 외변 속에 홀대받아온 철도와 공항 등의 SOC에 대해 전남도가 조기 완공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KTX 노선 확정에만 10년 넘게 걸릴 정도로 호남 홀대는 여전해 정부 설득 논리 개발과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된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경부선에 비해 10년 늦게 개통한 것도 모자라 기본 계획을 수립한 지 12년이 돼서야 우여곡절 끝에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보수 정권 시절 지지부진했던 SOC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조기 완공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인 호남 고속철을 2년 앞당기고 남해안 철도도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도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에 개통되도록 하고 남해안 철도 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한 전철화 사업을 동시 추진해서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총 2조 4천억 원이 필요한 KTX 사업의 경우 지난해 3천억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576억만 반영됐습니다. 1조 5천억이 들어갈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도 2009년 기본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토지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도 설계비 20억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데 그 이제 방안은 공포자들의 설계기간을 좀 땡길 계획이고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호남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는 했지만 실제 SOC 예산 반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